Medium, rare, well done. Who will try salt? Oh. Wow.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우스키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출연했던 우리 아이돌 멤버들을 모셔봤습니다. 네.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더 맥시멈. 안녕하세요. 메가겠습니다. 우리가 틱톡을 같이 봤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쪽 팬분들도 많이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히잡슨 틱톡도 봤으니까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을 한번 같이 먹어보면 어떨까. 이제 할랄 음식이라고 해요. 혹시 할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번에 틱톡 봤을 때 잠깐 얘기 나눴던 거. 오늘 좀 생소하잖아요. 몇 가지를 조금 알려드리고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무슬림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소고기, 두 번째 닭고기, 세 번째 돼지고기. 어떤 걸까요? 하나, 둘, 셋. 돼지고기. 맞습니다. 닭고기나 소고기도 할랄식으로 잡은 고기를 이제 할랄로 먹는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한쪽 손으로 먹어요. 어떤 손일까요? 오른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순나라 그래서 먹는 게 약간 네티켓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기 전에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비스밀라.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다 먹고 나면 알함둘릴라. 알함둘릴라.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의 완벽한 에티켓을 이제 갖출 수 있는 거죠. 엄청 지금 배고프시죠? 너무 배고파요. 이제 무슬림들도 약간 라마단이라고 해서 이제 금식 같은 걸 하긴 해요. 이 데이트, 대추를 하나씩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하나씩 드세요. 와, 감사합니다. 이거 있습니다. 괜찮아요? 완전 쫀득쫀득하고 제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이 피자랑 스테이크예요. 또 아이돌이시니 약간 광고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포즈 같은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도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비스밀라. 어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스테이크.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어때요, 어때요? 말이 안 나와요.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식단 관리 같은 것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좀 힘들지 않아요? 다이어트도 막 해야 되잖아요. 표정이 찐 표정이었어. 밥 하루에 막 한 끼씩 먹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1일 1식을 저는 되게 오래 했고. 다이어트 식단으로 하루 한 끼를요? 네. 저 진짜 6개월 해봤는데 골병 나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그게. 근데 또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참으면서 뭔가 하는 게 조금. 근데 오늘을 기회로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많이 먹게 되고 이색 체험 같은 느낌. 저는 원래 아이돌 하기 전에는 밥보다 피자를 더 많이 먹었어요. 아 진짜? 지금은 많이 못 먹죠? 네. 그 뭐지 공연 끝나고 오셨다고? 네, 한 시간 전에? 오늘 네. 저희가 처음으로 아리랑 팀이 심플리티 음악 방송을 끝내고 와가지고 그 어땠어요? 실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데뷔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긴장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 3일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여러분 이렇게 K-POP 아티스트들이 쉽지 않습니다. 많이 많이 드세요. 굉장히 좀 끌리면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진짜 그 3분의 무대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수성찬을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먹는 게 최고의 행복이죠. 맞아요. 방금 전에 영상을 봤는데 포장한 것 같지가 않던데. 제가 풀어봤대요. 네,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자, 그러면 피자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피자? 그리고 피자 위에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다들 피자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해요. 다른 어떤 새로운 맛이 나서 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맛있는
피자를 만드는데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어때요? 아, 네, 저 고기 들어가는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속에 부담도 없고 감각은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피자인 것 같아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방식, 도축 방식이 다른 맞아요, 게 맞아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할랄 하면은 그냥 돼지고기만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무슬림들은 그런 식으로 도축된 고기를 또 먹는 룰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 같은 데 오면은 먹는 게 쉽진 않아요. 할랄로 파는 식당이 많진 않으니까 그런 고충이 또 조금 있죠. 그럼 앞으로 뭐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정해진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아까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아리랑TV 심플리케이퍼 촬영을 하고 왔어요. 내일로 촬영이 있고 앞으로 쭉쭉쭉쭉 여러분들이 아시는 음악방송들 다 출연할 예정이라서 일단 음악방송 활동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앨범이 드디어 나왔죠. 감사합니다. 아, 버전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앨범이 그래서 파란색 버전과 핑크색 버전 그래서 두 가지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팬미팅도 진행하니까요 12월 11일 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할랄 음식 대접해 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뻤고요. 더 유명해지셔가지고 다른 이런 아랍 국가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남미도 가고 해가지고 여러 나라 음식들도 많이 드셔보시고 또 활동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먹었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알함두릴라라고 말하거든요. 알함두릴라 하고 알함두릴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함두릴라. 감사합니다. 네. 안녕.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 'cause I've been falling.